그냥 싸자. 지금처럼 싸면은 또 싼 다 싼 다음에 옳지. 옳지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칭찬.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바로 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패드. 자, 강아지 배변 훈련 시킬 때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네 이렇게 물을 좀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훈련할 때는. 예. 그래서 물이랑 사료랑 같이 넣어서 예, 먹을 수 있게 물 충분히 먹은 다음에 오줌을 더 많이 싸니까요. 예. 사료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물 어느 정도 받아 놓고 그 위에다가 사료를 그냥 뿌리세요. 예. 이렇게 먼저 먹여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강아지 배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특정한 공간에다가 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물이랑 사료랑 같이 주고 예. 오줌을 계속 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 번 싸다 보면은 강아지가 이제 이거는 칭찬으로 가르치는 건데 여러 번 싸다 보면서 좋아요. 옳지. 걔는 어느 집에 가도 그냥 네. 화장실이 네. 당연히 얘 어떻게 편인지 알더라고요. 머리가 네. 머리가 또 영리하니까요. 선생님 저기 울타리 좀 갖다 줄래? 어느 정도 이제 밥이랑 물이랑 같이 먹은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넣어요. 네. 물 다 먹었어요? 네. 물은 다 먹었어. 자,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넣어놓고 쌀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싸면은 싸는 순간에 바로 먹을 거 사료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꺼내주면은 자기가 오줌을 싸면은 꺼내주는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는 것도 배변 훈련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지금처럼 예. 저렇게 싸고 나서 사료 줄 준비해요. 네. 이거 고기 줘요. 네. 고기 줘요. 네, 좋아요. 자, 옳지.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 같은 거를 쳐놓고 싼 이후에 바로 꺼내주는. 예.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옳지. 저렇게 쌀 때는 막 하이타자 아, 잘했어 막 이렇게 텐션을 높여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옳지 이 정도만요. 네, 바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그 다음에 꺼내주면은 내가 싸면은 바로 꺼내주고 먹을 게 나오는구나라고 인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넣기만 해도 싸요. 네, 선생님 저기서 이제 똥 바로 치워줄게요. 그리고 네, 강아지가 똥을 또 보호자님이 강아지가 냄새를 자기가 또 싼 똥을 또 냄새를 맡잖아요. 그때 바로 치워버리게 되면은 냄새 맡을 때 바로 치워버리게 되면은 자기 똥을 먹어버리는 식분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치우지는 마세요. 강아지가 냄새를 다 맡은 이후에 똥 치워주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때 때 이제 똥을 치워버리게 되면은 똥 먹어버려요. 나중에. 네, 그것만 주의하세요. 네. 지금처럼 먹을 걸로 보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치워주면 되고요. 자, 오줌 안 쌌으니까 다시 예, 넣어줄게요. 다시 넣어요. 네. 저 안에다가 한 번 싼 거 같은데. 네, 좋아요. 네. 아, 오줌 한 번 오줌도 쌌어요? 아니, 아까 싼 거 아니야? 아, 아까 전에 서서 쌌을 거예요, 아마. 쌌어요. 네, 쌌죠. 네, 그래도 한 번만 더 넣어놔볼게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넣어놔볼게요. 얘가 오줌을 많이 싸니까 한 번 더 넣어놓고 근데 최대 2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밥 먹고 나서는 최대 2분 이상 넣어놓고 네, 보통 2분 정도 후에 바로 싸거든요. 2분 내로 네. 얘는 습관적으로 내가 싸야지 꺼내지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속 쌀 거예요. 네, 지금 또 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아지가 배변을 싸고 나서 꺼내지기만 한다고 인식만 시켜도 넣으면 바로 싸요. 바로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훈련으로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요. 배변을.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패드 많이 깔아놓고 자연스럽게 패드에다가 싸기 시작하면 옮겨놓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낑낑거릴 때는 절대 꺼내주면 안 돼요. 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낑낑거리면 꺼내주는구나라고 인지해가지고 습관처럼 오줌을 안 싸고 계속 낑낑거리기만 해요. 네.
내가 오줌을 싸면은 꺼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계속 쌀 거예요. 네. 화장실에다가 계속 오랫동안 넣어두게 되면은 이 공간을 자기가 그냥 쉬는 장소, 엎드려 자는 장소로 인식해가지고 최대 2분 이상 넣어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싸가지고 그만할 거야. 사료 있어요? 사료를 나와서 노즈워크 많이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네. 오줌을 싸기 전에는 후각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냄새를 많이 맡고 돌아다니는 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안 전체적으로 싸지 말아야 될 곳이 이쪽이니까 싸지 말아야 될 곳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넣어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노즈워크를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또 넣어놔도 강아지가 또 오줌을 바로 쌀 수도 있어요. 네, 후각 활동을 한 다음이니까 다시 넣어놔 볼게요, 강아지. 이렇게 하고 또 잠깐 몇 번씩 칭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강아지가 쌌을 때 바로 칭찬이 이루어져야지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싸게 된다는 거죠. 했다가 싸면 불편한 자극을 주는 것도. 자, 싸자. 지금처럼 싸면은 다 싼 다음에 옳지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칭찬.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바로 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패드 플랜샘 치워줄래? 네. 그 다음에 저렇게 한번 싼 패드는 바로 치워줘야 돼요. 네. 새 걸로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오줌 냄새가 나면은 강아지들은 무조건 안 싸요. 네. 사이드로 빠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률을 높여나가다 보면은 배변을 화장실에 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넣어놨는데 또 두 번씩 싸잖아요, 강아지가. 네. 이렇게 가르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